모바일 콘텐츠에 대한 미래는 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모바일 콘텐츠 어워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계 우리나라 콘텐츠를 알리는 기회를 갖게 되면 더욱더 한국 모바일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모바일 콘텐츠의 현 주소를 되짚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던 모바일 콘텐츠 2010.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 이어가기를 바라봅니다. 네, 모바일 콘텐츠 2010 컨퍼런스 앤 어워드는 네. 국내 유일의 모바일 콘텐츠 국제 행사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네. 특히 올해는 국내 모바일 콘텐츠 전문가뿐 아니라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에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이번 모바일 콘텐츠 2010 어워드에서 선정된 수상작들은요. 스페인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글레스에 참가를 지원할 예정인 만큼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게요. 우리의 모바일 콘텐츠들이 해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봐야겠네요. 자, 이번에는 한 주간에 있었던 다양한 화제작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그럼 이번 주 유저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작품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화끈한 비행 시뮬레이션 슈팅 게임 속으로 에이스 컴뱃 X2 조인트 어설트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은 어렵다. 누가 그래? 쉬운 조작성과 액션성으로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의 대중화를 선언했던 에이스 컴뱃 시리즈가 3년 만에 돌아왔다. 이번엔 가상의 세계가 아닌 일본, 미국, 영국, 이집트 등 현실 곳곳의 하늘이 전장으로 쏙 세계 유명 도시의 지형 및 지명을 사용해 유저들은 적기 편대에 맞서 공중전을 펼치게 된다. 게다가 전작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화려한 폭발 장면과 격렬한 공중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까지 연구의 연구 끝에 완벽 재현! 이것이 바로 새롭게 탑재된 인핸스드 컴뱃 뷰 시스템 되신다. 또 이번엔 4인의 진행자가 함께 참여하는 조인트 어설트 시스템에 주목할 것. 임무를 공략하는 순서에 따라 진행자들의 행동이 게임에 반영돼 홀로 전투에서는 할 수 없었던 색다른 재미로 전투 공략이 가능하다. 이어 최대 8명의 유저들이 서로의 실력을 겨루는 대전 모드 또한 맛볼 수 있다고 하니 고리에 고리를 무는 박진감 넘치는 공중전의 세계에 빠져보자. 내가 만들어가는 꿈의 구단에 도전하라. 웹야구 매니저. 일반적인 야구 게임과 달리 조작법을 전혀 몰라도 누구나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이 게임. 왜? 웹에서 즐기는 야구구단 육성 게임이니까. 자신이 관리하게 될 구단과 감독의 이름, 성향과 선수 시절 포지션까지 일단 선택. 이 게임에서 감독 선택은 선수들 관리에 각기 다른 효과를 불러오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초기 선발 라인업인 19명의 선수들을 이름부터 능력치까지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니 개성 만점 나만의 드림팀 결성 완료! 매주 금요일 10시 자동으로 진행되는 게임 리그의 주목! 10개의 구단으로 구성된 수많은 리그가 일제히 시작되면 유저들은 큰 부담 없이 자동 시뮬레이터 리그에 참여해 빠르고 쉽게 리그의 감을 익힐 수 있다. 하지만 웹야구 매니저의 진정한 재미는 대전 모드에 있었으니 기본 리그와 마찬가지로 경기 결과에 따라 주어지는 감독 경험치와 보상 등 다양한 아이템을 통해 승부사의 근성을 발휘해보자. 이 밖에도 감독, 선수 관리 외에 나만의 홈구장을 보유하는 재미까지
유저들의 꾸준한 관심과